짜잔! 렌탈 서비스 주문하지 않으셨나요? 병원에 나갔다던데? 아, 네. 건강이 좀안 좋다고. 다음에 한번 드셔보세요. 아, 진짜 얼굴 보기 힘들다. 요즘 뭐 하고 지내는데? 회사 다니지? 주말에는 집에서 쉬지. 그럼 재밌냐? 재미. 아, 야, 맞다, 맞다. 내가 어제 얘랑 데이트를 했는데. 와, 새끼 뭐 이딴 걸 아냐? 너처럼 생긴 애가 나 같은 애의 마음 아니? 그래도 좀 애초 알지 않냐? 야, 이 누군가를 알아간다는 게다 스트레스야. 어? 근데 이 약간의 돈으로 나한테 다 맞춰주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편하겠니? 아니, 그래도 끝나고 현타 존나 할것 같은데? 그건 인정. 야, 너 지금 나랑 똑같은 생각했지? 짜잔! 저기 혹시 그 렌탈 서비스 주문하지 않으셨나요? 예. 네. 너 이거 해봐. 싫어. 아, 어차피 돈쓸 일도 없잖아. 따로 하는 것도 없어서. 우선 3개월 같이 살기 구독을 해주셨고 간단한 룰 설명해드릴게요. 3개월 동안 저는 민주님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. 대신 제 취침 시간은 보장해 주셔야 돼요. 8시간. 그리고 저를 이용하면서 생긴 모든 비용은 민주님이 지불하셔야 됩니다. 질문 있나요? 하면 안 되는 것도 있나요? 스킨십이요. 그건 절대 안 돼요. 아, 손잡는 건 가능해요. 이거는 유료 서비스인데 이제 하루당 5만 원씩 지불하시면 됩니다. 혹시 제 방은 어딘가요? 저기 쓰시면 돼요. 아, 감사해요. 근데 이거 별로예요? 그 취향 선택지를 다 모르겠음으로 하셔가지고 제가 느낌대로 준비해 본 건데. 편한 옷 입으시면 돼요. 네. 다음부터 편하게 입을게요. 그럼 이제 저희 뭐 할까요? 밥 먹기? 술 마시기? 잘 건데요. 아, 네.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, 저희 환불은 안 돼요? 제가 감이 진짜 안 잡혀서 그러는데, 혹시 원하시는 서비스 있으세요? 그냥 재밌게 해주세요.